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대중 내란 음모 갖고는 사형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김대중을 죽이고 싶은데 죽이려고 하는데 뭐가 안 되니까 이 한민통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한민통을. 근데 이게 보면 말이죠. 김대중을 죽이려는 생각을 진즉부터 한것 같아요. 박정희 때부터. 왜냐면은 이게 반국가단체의 수괴이기 때문에 사형이 되는데 한민통을 그런 반국가단체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할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다른 판결에서 반국가단체 판결을 받았어야 하는데 그 판결을 진지하게 받아놓은 게 이거예요. 대법원에서 한민통은 반국가단체라는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제일동포 간첩 사건. 바로 이분. 김정사란 분인데, 김정사, 자기 아버지, 닮았죠? 이분은 제일동포에서 아버지가 건축업을 해서 돈을 좀꽤 버셨어요. 그래갖고 아들을, 그래도 너 조선 사람인데, 이거 우리 민족을 알아야지 해서 아들을 서울대학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랬다가 이 아들이 간첩사건, 대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19살 때 간첩사건에 휘말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 사건에 듣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분이 이제 그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고 재심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저를 만났습니다. 저보고 이 간첩 사건 이걸 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쇼. 그 간첩 사건 많이 다루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다루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이 사건 저 사건은 이제 보안사 사건이었는데 알겠습니다 하고 뭐 도울 일 있으면 이제 돕겠다고 하고 만났어요.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했는데 마포 가든 호텔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저녁 시간에 만났는데 그때 커피숍인데 TV가 있고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이제 그뭐 뉴스는 그냥 돌아가고 있고 우리 이제 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TV를 보게. 이분은 TV를 등지고 앉았고 나는 TV 화면을 보고 있어. 그러니까 뉴스 이제 보이긴 보이지만 잘 듣지 않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분한테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뭘 물어봤냐면 아 선생님 그때 그 판사 기억나십니까? 하고 했더니 판사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야. 자기 너무 어렸고 정신없이 했고 그다음에 뭐 판사가 명찰 붙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이름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판사 기억 이름이 기억이 안 난대요. 그래서 아니 선생님 그 사건 판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요 하는데 내가 그게 누구냐 하면요고 말을 하려다가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TV에 나왔어. 그게 누구냐 하면요라고 얘기를 하려는데 진짜로 화면이 바뀌더니 그 사람이 딱 나온 거예요. 누굽니까? 기억나지 않으세요? 김황식. 그 당시에 국무총리였어요. 근데 내가 그게 누구냐 하면요 하다가 깜짝 놀라갖고 말을 못하고 하고 있으니까 이 양반도 이렇게 뒤돌아서 TV를 보더니 이 양반도 하는 거예요. 이분이 한국 뉴스 열심히 보신 양반이어서 국무총리 얼굴 안 외워. 근데 내가 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죠. 예. 했더니 너무 기가 막혀 하는 거죠. 내 인생을 망쳐놓은 자가, 처자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국무총리가 돼 있단 말인가. 내가, 이런데 내가 재심해도 되는 거야? 뭐, 이제 정말 그래서 하여튼, 진정시키느라고 이제 혼난 기억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정말 김대중을 사형시키기 위한 신의 한 수예요. 김황식이는 그때 이제 초임 판사로서 뭐, 제가 재판장은 아니었지만, 배석 판사로서 여기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그러니까 이거 판결의 주역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책임이 있죠. 자기 이름으로 판결문을 했는데. 이게 김대중을 죽이는 신의 한 수. 김황식도 전라도 사람이죠. 장성 사람인데. 하여튼 뭐,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이 김대중을 죽이기 위한 착실한, 준비를 박통 때부터 하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 이제 전두환이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 우리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순진했던 게, 아니야, 미국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전두환이 인정 안할 거야. 그런 생각들을 81년도에도, 광주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꽤 많은 사람들이 여지껏 그 꿈을 못 깨고 있었어요, 미몽에서.
근데 이제 그것도 확실하게 가르쳐 준게 전두환이가 그 미국을 가죠. 흔히 알려지기는 레이건 취임 이후에 외국 원수로서 첫 번째 방문이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하네요. 두 번째라고 하네요. 뭐 아주 조그만 나라가 이제 갔고. 그래서 이제 저 뉴스 장면이 나오니까 전두환과 레이건이 껴안는 장면이 딱 나오니까 아하, 미국은 확실하게 전두환 편이구나. 이제 그걸 우리가 아프게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미국은 누구인가? 그거는 따로 한번 그건 이제 주제를 잡아서 해야 할그 문제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뭐저 진짜 사진 찍느라고 여기 그 백악관에 앉아서 사진 찍고 이제 헤어진 회담인데 국빈 방문도 아니고 뭐 업무 방문도 아니고 뭐 하여튼 뭐 이상한 방문이에요. 가장 격이 낮은 그걸로 이제 억지로 그 만들어서. 근데 이걸 하는 거에 조건이 뭐였냐면 그 김대중 안 죽일게. 미국도 그 요구를 한 게, 김대중 죽이지 마라. 그건 만나줄게. 그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김대중 사건 12명 사형 등 원심 확정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김대중 무기로 감형 아니에요. 확정하자마자. 확정하자마자. 그러니까, 뭐, 그, 어, 저, 이게 이제 그, 바로 그 정상회담 이제 하러 가면서 이제 그렇게 1월 23일 날, 그리고 계엄 해제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건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그 감옥에 있을 때, 당신은 청주교도소에 계시고, 아들은 대전교도소에 있을 때 아들이 편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혀가고 한 1년쯤 지난 다음일 겁니다. 정확히 날짜는 모르겠는데. 1년 가까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아마 사형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청주교도소도 이감됐을 테니까, 한뭐 1년 가까이, 1년 다 채우진 않아도 한 10달 정도는 그 지난 다음일 텐데, 그때 이제 편지를 받았더니, 이제 그, 참, 눈물이 앞을 가려서 몇 시간을 읽지를 못하다가, 밤에 잘때 이불 속에서 흐르는 눈물을 훔쳐가면서 읽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사형 선고를 받고 감형될 때까지 매일 그 아주 가슴을 졸였는데 이제 저 하여튼 그 죽을 걱정은 없어졌다고 하니 지금은 아무 걱정 없고 무엇도 부럽지 않습니다. 그걸 그 감옥에 있는 아들한테서 그 얘기를 들을 때 아버지 심경은 어땠겠습니까? 그 편지 받은 거. 이렇게 보면 홍익이에 대한 나의 기대는 큽니다. 장차 나라 국민을 위해서 내가 못한 봉사를 대신해 줄 인재로 대성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의 성품이나 능력으로 봐서 기대를 걸 만하다고 혼자 생각해 보곤 합니다. 아들 세 분이 계시지만 아마 큰아들한테 제일 많이 기대도 하고 의지도 하고. 그냥 아들이 아니라 동지였죠. 가장 가까운 동지. 왜냐하면 김대중 집에 다 연금돼 있고 그럴 때그 집에 드나들 수 있는 사람 자체도 제한돼 있으니까 아들하고 가장 이제 그 많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고 얘기해 보니까 그 자질이 좋았다 이제 한 거고요. 아, 이것도 기가 막힌 사진이죠. 김홍일 씨고 이희호여서 그다음에 김홍업 씨. 그러니까 그 아마 이그 교도관이 찍어준 사진 같아요. 그러니까 각이 그렇죠? 교도관이 그 김대중 대통령 뒤에서 사진 한장 찍어서 이 희한한 가족 사진을 찍은 겁니다. 홍걸 씨는 어려서 같이 면회를 못 왔던 모양이고 아마 이 방에 3명까지밖에 안 들여보낼 거예요. 이거는 김대중 대통령이 그 풀려나서 서울대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때 홍걸 씨가 그뭐 옷벗다리에 들고 홍일 씨가 그 가는 장면이고요. 그 김홍일 씨는 군대 입원이 처음 잡혀간 게 아니에요. 사실은 중앙 이 발언 이런 건 뭐냐면 김대중 대통령이 중앙정보부를 코덱에 비판을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11월 달에 그러니까 이게 71년입니다. 71년 4월 달에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일국의 대통령 후보의 아들인데 잡아간 거예요. 경희대 4학년에 재학 중인 큰아들 홍건을 잡아갔는데 왜냐하면 조영래, 장기표, 이신범, 심재권 등 서울대 내란음모 사건. 조영래, 이신범, 장기표, 심재권입니다. 이게 사실은 한 명이 더 있어야 하는데 여기 조영래나
심재권이나 장기표 이신범 보면은 참 날쌘 돌이들 아니에요. 얼굴 자체가 눈치 빠르고 빠지빠지하고 하는데 사실은 저기 갖다 놓으면 제일 굼뜬 양반이 안 잡혔어요. 김근태. 저 사건이 이제 같이 김근태도 같이 잡혔어야 했는데 김근태는 어떻게 안 잡혔냐? 중앙정보부 놈들이 잡으러 가서 바보짓을 했어요. 그 옆집을 덮쳤어. 그 김대중 그 김근태가 그 이 가정교사 입주 가정교사 하고 있었는데 옆집을 덮치는 바람에 김근태가 악하고 이제 그 튀었는데 이게 김학길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게 나라 넘어 사건인데 왜 나라 넘을까요? 막걸리 마시면서 아, 박정희 정권 무너지고 나면은 너 그 법무장관 해라. 아니야 싫어 나 중앙정보부장 할 거야. 그러니까 술 마시면서 대학생들이 술 마시면서 이렇게 복학생들이죠. 술 마시면서 그렇게 한 게 그게 정부 구성 모의예요. 그냥 웃기는 시절이죠. 그러니까 진짜 내란을 일으킨 놈들이 그 이렇게 엉성이 내란을 했는데 이때 김웅일 씨가 이 양반들을 배후 조정했다고 일주일 동안 정보부 지휘실에서 구타와 고문을 당해서 만신창이가 됐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굉장히 박해를 받았고 그 박해에서 제일 많이 박해를 받은 게 그 또 이 김홍일 씨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들. 예.